지정플루가 아무리 그게 거기서 또 번성한다고 해도 생명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하나님이 또 그 신종부를 또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보험은 하나님 전에 있어요. 누구 전에 있어요?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 전에 있어요. 내 마음에 되는 것이 내가 살고자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자겠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니에요. 오늘도 또 안타까운 것은 내 두상그룹에서 대장이 된 그 박영 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제게 그 총수가 자살하기는 정몽원 현대 정중 회장의 몇 남인가 삼남인가 사남인가 정몽원 씨가 그런 자살을 했는데 그런 뭐 정치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자살 이후에 또 그렇게 자살했네요. 이것은 자살은 살자의 반대. 하나님의 이거는 주신 생명을 생사우주가 하나님의 저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끝나는 것은 죄예요. 자살은 죄.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그것을 참여하고 불구하고 모방하지 그거는 원수마귀의 속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이 그러는 거지. 어디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자, 그래서 시작부터 보니까 생명부터 해봐요. 생명이 주인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업을 주하시는 하나님의 돌아오시는 우리가 정말 참담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한 생명을 왜 스스로 포기하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악한 힘이 속는 것이라는 거.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힘들고 뭐하다고 해서 물론 잡들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그 입장에 당신 그 입장에 안 채워지는 걸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얼마 전에 70대 중순 지나고 중반 지나 후반 지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인공호흡을 뗐어요.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은 지금 벌써 몇 달 전에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인간이 생명을 말해 마음대로 대하고 끊고 그 상황은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자, 이 멜기세덱 사령을 멜기세덱 시작도 없었구나. 생명이 끝도 없었고 언제 생명이 시작했고 언제 생명이 끝났는지. 그래서 마침 누구와 같으냐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6장 16절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오신 성육신 혹은 도성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참사라 신성과 인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이 바로 이 구약의 멜기세덱 왕과 흡사하단 말이에요. 방구라는 말은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제자의 유일한 합법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흘려 죽으실 때 다 했다고 운명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사에 있는 그 큰 희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나눠졌어요. 구약에요. 그 성막제대 보면 이 성소에서는 그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참 진석을 갈고 등대 불을 밝히고 또 그 등잔에 기름을 갈고 이제 불을 밝히는데 이건 돌아가는 제사장이 그런데요. 그들 결코 그 하나님의 법기가 있는 하나님의 시연서 이 시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거를 들어가면 결코 살아나는 어디 누구만 대제사장은 언제 대속죄에게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죄에 막힌 죄악에서 그 해결 자는 죽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준 피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대해서 그
세상에 오면 그런 등을 뜨고 소리나 아 대장이 살았구나. 근데 자원대기 아무 소리 안 나고 아이고 대장이 하나를 죽이면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럼 못 들어가니까 어? 네. 들어가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그 끈을 잡아당기 여러 사람 그러면 대장을 죽어서 끌려 나오는 것이죠. 네. 바로 고양이 예? 바로 멜기세덱 응? 응. 그 사령왕이 사냥 멜기세덱이 이와 같이 정말 에, 그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고도 없고 시한만 듣고 생명 끝 끝도 없이 마치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연속사 그 광부에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제사의 맡긴 항목제물 되시고 우리와의 하나님한테 길과 길과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정말 영원한 대상이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있을 처수를 예배하시고 다시 우리를 마음을 데려오신 마음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예, 그 우리 바로 그 구주가 되시는데 구약의 이 왕이라든가 또 선지자 예언자라든가 그리고 또 이 제사 그 그러니까 이 삼직은 왕과 예, 선지자 또 제단이 삼직 꼭 세울 때 임직 오늘 말한 임직 뿔에다가 기름을 뿌려 치약을 머리에 부어서 세웠어요. 구약이 같이 왕과 선지자와 또 제단 이 삼직 이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하나씩 오시랴 오시하신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영원한 제단이 시작도 끝도 없고 아비형의 족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구약의 사령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류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들 지시고 수자의 그런 중심으로 우리 인류를 제사장권의 아버지 뜻이 다 그때 예루살렘 성소와 성소의 신앙이 위에서 아래 드러나면서 평생 그 누구도 그것을 찢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데 그때 예수님 오면 이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사의 유일한 항목제물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고 회개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받고 죄를 사고 기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그 모든 기도와 또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이 이제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를 만나 아버지께로 오자라 찬양과 복받으면 어떤 일도 예수의 오직 누구의 예수의 주님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또 아버지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고 그 피를 제사고 받은 정말 거듭난 신령이 속사람이 그 거듭나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고백하죠. 그 성령은 예수를 필요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사령 멜기세덱 오시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모형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 대상 예수의 모형 그가 아브라함에게 진심을 들어갔고 또 그에게 떡과 포도를 빌려 복을 빌렸습니다. 그는